또 하나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M3 칩부터는 맥북 에어도 13인치와 15인치 모델로 동시에 출시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테크요정 비테크입니다. 할로윈데이 컨셉에 맞춰서 진행된 애플 이벤트에서 M3 칩이 탑재된 맥 신제품이 공개되었습니다. 2년 반 만에 돌아온 24인치 iMac, 14인치 16인치 맥북 프로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무엇보다 눈에 띈 점은 기존의 로드맵을 과감히 탈피했다는 점입니다. 맥북 에어가 아닌 맥북 프로가 먼저 발표되었고 M3 칩뿐만 아니라 M3 프로와 M3 맥스 칩이 동시에 공개되어 그야말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렇다면 왜 애플은 이와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지 추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 M3 라인업이 모두 공개된 이유. 지금까지는 M1, M2와 같은 애플 실리콘 칩이 먼저 발표되고 약 반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 프로와 맥스와 같은 상위 칩이 탑재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하위 모델이 먼저 출시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상위 모델이 나올 것이라는 점이 기대심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구매를 망설이게 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플 입장에서는 역발상을 통해 차라리 M3 칩이 한 번에 공개되는 게 유저 입장에서 불확실성과 피로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추정해 봅니다. 참고로 14인치 16인치 모델의 시작 가격은 각각 1599달러, 2499달러인데 한국 시장 기준 239만원, 369만원으로 전작과 동일하게 책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스페이스 블랙 색상이 추가된 이유. 지금까지 출시된 맥북 프로의 컬러는 스페이스 그레이와 실버 이렇게 두 가지로 제공되었습니다. 색상 다변화 측면에서 봤을 때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사실이죠.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14인치 16인치 신형 맥북 프로에는 스페이스 그레이 대신 스페이스 블랙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아이폰과 애플워치에 해당 색상이 적용된 적이 있지만 맥북 프로에는 최초로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번 이벤트가 예외적으로 현지 시간 기준 밤에 진행된 건 할로윈데이 특수와 더불어 스페이스 블랙을 어필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입니다. 이와 같은 드라마틱한 변화를 깨한 것은 심각한 수준의 판매 부진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M3 칩의 역대급 성능과 더불어 스페이스 블랙이라는 따끈따끈한 신규 색상을 내세워 출시 초반 판매량을 극대화하려는 포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맥북 에어가 공개되지 않은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올해 6월에 맥북 에어 15인치가 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13인치 모델일지라도 M3 맥북 에어가 나온다면 반년도 되지 않아 통수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토사구 패드라는 희대의 별명으로 불렸던 아이패드 3세대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셈인데 무수한 안티를 양상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 짓은 최대한 피하겠다는 속내가 숨어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M3 칩부터는 맥북 에어도 13인치와 15인치 모델로 동시에 출시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내년 6월에 열리는 WWDC 2024는 15인치 M2 맥북 에어가 출시된 지 딱 1년이 되기 때문에 M3 맥북 에어가 13인치 15인치 동시에 나온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터치바 맥북 프로가 사라진 이유. 13인치 맥북 프로가 공식적으로 단종되었습니다. 터치바가 탑재된 마지막 맥기기였기 때문에 이제 터치바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처음 출시될 때만 하더라도 마우스, 키보드를 개성할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받았지만 고질적인 내구성 문제와 생산성 이슈로 인해 점점 비주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경우 직접 보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나 터치바는 디스플레이와 함께 번갈아 쳐다봐야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 효율이 저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터치바의 재고 이슈로 인해 현역으로 살아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섯 번째, 맥북 프로가 먼저 출시되는 이유. 만약 13인치 15인치 맥북 에어가 먼저 공개되고 그 이후에 14인치 맥북 프로가 나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화면의 이점이 사라진 상태에서 휴대성까지 떨어지는 제품이 나오는 셈인데 이를 본 유저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싸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터치바라는 독보적인 차별점이 사라지면서 14인치 맥북 프로로 통합된 상황인 만큼 맥북 라인업의 출시 로드맵에 대기분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15인치 맥북 에어와 14인치 맥북 프로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후자가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니 천하의 장사꾼이라고 불리는 애플 입장에서 출시 주기를 조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성능과 확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하이엔드 유저라면 M3 프로나 M3 맥스 칩이 탑재된 맥북 프로를 구매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굳이 무리해서 구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M3 칩이 탑재된 맥북 프로 14인치는 HDMI 포트가 추가되었지만 썬더볼트 단자는 여전히 두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M3 프로나 M3 맥스가 탑재된 제품과 비교했을 때 무게도 1.5kg나 달해 크게 가볍지 않습니다.
M스위치 발표는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M3 신제품의 출시는 다소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덕분에 아직 출시도 되지 않은 애플 비전이 마치 구형기기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을 정도입니다. 왜냐면 애플 비전에는 M2 칩이 탑재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스펙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M3 칩을 지금 발표한 것은 이 제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OLED 아이패드 프로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제품이 나오기 위한 선결 조건이 바로 M3 칩의 발표였기 때문입니다. 애플 실리콘의 근간이 바로 맥인 만큼 아이패드 프로에 M3 칩이 먼저 탑재되는 것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것 같은 치명적인 하극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M3 칩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OLED 아이패드 프로가 내년 상반기에 발표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내년 3-4월쯤 보비멘트를 열어 공개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테크의 종 비티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